안녕하세요, 손작입니다. 제가 드디어 액션캠 고프로를 구입했습니다. 제가 구입한 제품은 가장 최근에 출시한 고프로 히어로 8 블랙인데요. 아무래도 액션캠은 처음 사용하는 거라서 구입하기 전 액션캠을 쓰고 있는 주변 지인들한테 물어보니 가성비 때문에 이전 모델인 고프로 7을 추천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그냥 비용도 아낄 겸 고프로 7 중고를 구입해서 쓸까도 했는데 결론은 고프로 8새 제품이 제 손에 들려 있습니다. 일단 고프로 8이 출시 당시보다는 가격이 조금 떨어진 것도 있었고 뭐 온라인 쇼핑몰에서 현재 고프로 8과 함께 필수 추가 액세서리 아이템 중의 하나인 듀얼 배터리 충전기 세트를 묶어 생각보다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있어서 바로 구입을 해버렸습니다. 무엇보다 현재 세파스 정품 구입자들에게는 추가 사은품을 제공하는 정품 등록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요. 제품별로 사은품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고프로 히어로 8 구입자들에게는 공홈에서 62,000원에 판매하고 있는 보호 하우징과 38,000원짜리 플로팅 핸드 그립을 사은품으로 주고 있어서 이 정도면 신품을 구입해도 꽤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에 바로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저는 영상보다는 사진을 주로 촬영하는 편이라 액션캠 같은 영상기기에는 그리 큰 관심이 없는 편이었는데요. 그나마 드론을 활용하면서 영상 촬영과 편집에도 조금씩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제가 주로 촬영하는 여행 사진을 찍으면서 야외에서 활용하기 좋은 고프로로 여행 영상도 같이 담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고프로 8 박스를 한번 개봉해 볼 텐데요. 참고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액션캠은 처음이라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전 세대의 제품인 고프로 7과의 직접적인 비교는 솔직히 어려울 것 같고요. 고프로 7과의 비교 내용은 저보다는 다른 유명한 유튜버 분들의 영상을 참고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박스를 뜯어보니 고프로 8 본품과 함께 세트로 동봉되어 온 듀얼 배터리 충전기와 추가 배터리가 같이 있습니다. 메모리는 판매처에서 사은품으로 주지 않는 이상 포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따로 128기가짜리를 추가로 구입한 것이고요. 나머지 쇼티 삼각대라든지 필요한 액세서리들은 아마 내일 배송이 올것 같습니다. 추가 액세서리에 관한 리뷰는 나중에 고프로를 어느 정도 사용해보고 또 정품 이벤트 사은품으로 오게 될 방수 하우징과 핸들러까지 기회가 되면 다음께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네, 고프로 크기가 생각보다 꽤 작은 편이네요. 사이드에는 전원 버튼이 있고, 위쪽에는 촬영 버튼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퀵슈가 장착되어 있는데, 퀵슈를 분리를 해보면은, 아래쪽에 이렇게 고프로 본체에 액세서리를 바로 장착할 수 있는 브라켓이 달려 있습니다. 예전 7에서는 본체에 브라켓이 없어 액세서리를 쓰려면 케이스를 씌워야 했다고 합니다. 구성품 박스에는 간단한 조작 설명이 나와 있는 그림이 있고요. 그림에 나와 있는 대로 배터리 커버를 열어보려고 하니 생각보다 뻑뻑해서 잘안 열립니다. 그리고 힘을 줘서 커버를 열면 커버 연결 부분이 완전히 분리가 되던데 이걸 다시 연결하려고 하니 이것도 처음엔 꽤 뻑뻑해서 그런지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아래쪽에는 상세 매뉴얼이 있는데요. 어떤 제품이든지 특히 전자제품이나 IT 기기들은 동봉되어 있는 매뉴얼은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퀵슈 플레이트와 배터리, 그리고 USB-C 타입의 충전 케이블이 함께 있는데요. 고프로 8 배터리는 7 배터리와 구별하기 쉽도록 밑쪽이 이렇게 파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배터리를 장착해 보고요. 참고로 다른 액세서리는 몰라도 배터리와 충전기는 안전을 위해서 꼭 정품 사용을 권장해 드립니다. 마이크로 SD 메모리 카드는 배터리 넣는 곳 안쪽에 장착이 되는데요. 메모리 슬롯이 좀 깊숙이 있는 편이라 손톱이 짧은 분들은 배터리가 장착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메모리 장착이 생각보다 어려울 수도 있으니 이때에는 배터리를 분리한 뒤 장착하는 것이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메모리를 장착할 때에는 메모리가 들어가는 방향을 확인하는 것도 꼭 잊지 마시고요. 고프로 8의 전원은 왼쪽 전원 버튼을 가볍게 누르면 세 번의 비펌과 함께 전원이 들어옵니다. 스마트폰처럼 위에서 아래로 쓸어내리듯 터치를 하면 설정 화면이 나오는데요. 스마트폰과 연결해서 펌웨어 업데이트를 한다던가 말 그대로 하드웨어에 대한 기본적인 설정을 할수 있는 화면입니다. 그리고 화면을 좌우로 드래그하면 촬영 모드를 변경할 수 있는데요.
타임랩스와 동영상 촬영, 그리고 사진 촬영 세 가지 메뉴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동영상 메뉴를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될 듯한데요. 촬영 상황에 따라 자주 쓰는 해상도와 설정들을 선택해서 미리 프리셋으로 저장해 놓고 필요한 상황에 따라 바로바로 쓸수 있도록 한 것은 매우 편리한 기능일 것 같습니다. 물론 세부 프리셋 또한 편집을 통해 커스텀 설정이 가능한데요. 기본적으로 해상도와 렌즈 화각 설정이 가장 주가 될 듯한데 여기서 화각은 슈퍼뷰, 광각, 리니어, 협각 네 가지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다만 화각은 해상도에 따라 설정이 되지 않는 화각도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또한 손절반 기능인 하이퍼 스무스 기능도 고프로 8에서는 하이퍼 스무스 2.0 부스트를 지원해서 보다 강력한 손절반 기능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손절반 정도에 따라 부스트, 높음, 켜짐, 꺼짐의 단계로 설정할 수 있으며 손절반 역시 일부 해상도 및 화각에 따라 사용할 수 없는 모드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자동 저조도 설정과 디지털 줌 설정, 클립 촬영 설정 등을 할수 있는데요. 저는 모두 다 기본 설정으로 둘 예정입니다. 그래도 ISO 설정은 중요할 것 같아 따로 설정을 해줘야 할것 같은데요. ISO는 최대 ISO 설정을 6400까지 할수 있지만 6400은 노이즈가 너무 심할 것 같아 저는 1600으로 해놓고 사용할 예정입니다. 저는 고프로를 주로 동영상 촬영용으로 사용할 예정이지만 가끔 급할 때에는 타임랩스 촬영도 꽤 요긴하게 쓸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마찬가지로 타임워프와 타임랩스, 야간랩스 항목을 바로 선택할 수 있는 프리셋이 기본 저장되어 있습니다. 역시 각 프리셋들은 개별 커스텀 설정이 가능하고요. 고프로 8에 대해서는 전작과 비교해 타임워프 기능이 더 저조도가 아니 한 번쯤은 써볼 만한 기능일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영상과 타임랩스 외에 사진 촬영 기능도 있는데요. 사진은 어차피 별도의 사진용 카메라가 따로 있어 정말 급한 상황이 아니면 그다지 쓸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 고프로 8을 구입하여 배송받은 제품을 언박싱 및 간단한 리뷰를 해봤는데요. 아직 추가 액세서리를 다 받지 못한 상태이고 고프로도 이제 막 배송을 받은 제품이기 때문에 실사용에 대한 느낌은 본격적으로 야외에서 사용을 해봐야 알것 같습니다. 아마 주로 여행이나 여행지 취재를 가게 되었을 때 간단한 브이로그용으로 사용을 가장 많이 하게 될 듯한데요. 이제 심벌이 없어도 될 정도의 강력한 손절반 기능인 하이퍼 스무스가 기대되기도 하고 또이 제품을 얼마나 잘 활용을 할수 있을지 저도 궁금해집니다. 암튼 액션 캠유니가 소개해드린 고프로 히어로 8 언박싱 영상과 함께 앞으로 고프로 구입 계획 있으신 분들께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